교회 현금이 사실 쓰이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당연히 건물이 있으면 자기 건물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할 그쵸, 것이고 그렇죠. 대출했으면 이자 갚아야 돼요. 이자 갚아야 되고 그게 제일 커요. 그리고 월세 내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사실은 그거하고 또 동시에 사역자들이 있으면 사역자 당연히 인건비 사례비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월급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부서가 있으면 부서에서 행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부서를 유지할 수 있는 부서의 유지비도 부서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장년부, 청년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유아부, 영아부 뭐 이렇게 엄청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교인들 주일날 모임 식사하면은 식사비 이런 공동 식사비 또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 교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구제 진짜 많이 해요. 교회 솔직히 교회만큼 지금까지 구제를 많이 한 곳도 그렇게 많지 않다. 사실은 작은 교회, 뭐 큰 교회 여기서 규모를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개척교회들도 힘들지만 구제를 다 해요. 하늘선 교회도 하시잖아요.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뭐 노숙자 구제도 하고 그러니까요. 뭐 네. 그렇게 좀 어려운 분들 위해서 늘 연탄봉사하고 그런 거 할 때 어쨌든 헌금이 들어오면은 다 이렇게 다 나눠 그러려고 교회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어중간한 교회들 말고 이제 이런 어중간한 교회들 하늘쌤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 진짜 빡시네. 방금 분명히 한 순간 이런 어중간한 교회라고 나 방송 못하겠어 이제. 그러니까 이 교회 안 다니는 네. 불신자들이 불신자 비기독교인 분들이 네. 이제 궁금해하는 지점이 뭐냐면 대형 교회들이 궁금한 거예요. 네. 이제 무지막지하게 큰데 잉여가 많을 거다 이거지. 근데 그 많이 남는 방금 말씀한 대로 뭐 월급 내고 부서 내고 뭐 시설 유지 보수하고 그거 다 빼도 그쵸. 무지막지하게 많이 남을 텐데 네. 과연 그거를 몽땅 구제로 쓸까? 그런 퀘스천이 붙는 거예요. 몽땅 안 쓰죠. 네. 세이브 해놓죠. 그렇죠. 세이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위험 부담이 교회가 사이즈가 너무 크면 사실 돈 들어갈 일도 많을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세이브 해놓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달 재정을 항상 0으로 만드는 거예요. 0으로 맞춘다는 건 뭐냐면 결국 남으면 다 흘려보내버리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재정을 굉장히 투명하게 사실 어떤 교회들은 재직회 같은 거 할 때 예산 결산 이런 거 보고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 모든 걸 다 투명하게 다달이 보고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멤버들이 그렇죠. 볼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사용처가 어딘지까지 교회에서 돈 하나 쓰려 그래도 영수증 처리 다 해요. 웬만한 교회들은 저도 다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진짜 바인더로 만들어가지고 영수증 처리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세금계산서 같은 거 꼬박꼬박 다 끊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많은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막 하는 것은 아니다. 왜 이렇게 말이 잘 꼬이냐? 그러니까 자신 없어? 자신 없어? 아니 자신 없지 않아. 자신 없지 않아. 그러니까 언론에 너무 이 대형 교회들의 부정 부패와 비리 목회자들이 연일 이렇게 매스컴 타다 보니까 네, 너무 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 맞아요. 의외로 이 교회들 중에 재정을 건강하게 하는 곳들도 꽤 있다. 예,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들이 조명되지 못하고 원래 잘한 것들은 잘 조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또 규모가 되게 중소형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잘하면서 조명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원래 그래야 그게 정상이 말고 당연한 거지. 그게. 그 요즘에는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잘하면 막 조명이 돼. 그게 이상한 거지.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리고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헌금 봉투에 왜 구멍 뚫려 있냐. 아 그것은 헌금을 개수할 때 간편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큰 데들은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봉투에 돈이 들어 있는데 그냥 이제 소위 말해서 짬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어떤 분들은 진짜 좀 많이 꼬이신 분들은 얼마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근데 뭐 색깔이 그 말이 뭔지. 맞죠. 네. 네. 색깔 맞죠. 딱 보면 노란색, 주황색 바로 이렇게 체크 이렇게 개수, 이렇게 수 아니 근데 앞 뒤에는 5만 원이고 앞에는 만 원이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교인이 페이크를 친다 이거. 구멍이 양쪽으로 뚫려 있나? 한쪽만 뚫려 있지 않나? 네, 어쨌든 그 구멍 뚫는 거는 체크하려고 그러는 거지. 체크하려고 하는 거지. 액수 확인이 아니에요. 아, 액수면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되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교회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아니, 저 같으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뭐야
돌리잖아 바구니. 네네. 그럼 천 원을 넣는 척하면서 넣어서 안에 더 잡아가지고 뺀다고. 와 진짜 그 벌받을. 아 그건 진짜.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경험담 아니에요? 난 그거 처음 들어봐. 게 아니고. 그 사실 방금 이제 헌금함 네. 지금 얘기했지만 요즘은 대부분 넣고 들어오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죠? 예배 시간에. 요즘은 그거 다 안 쓰잖아요. 잘 안 쓰고. 근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제 아무래도 돌릴 때랑 그냥 넣고 들어올 때랑 헌금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지. 아,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이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차이 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이제. 뭐 어쨌든 헌금에 대해서는 네. 뭐 담임 목사님의 그런 어떤 바른 교육도 좀 필요하고 성도님들의 네. 또 올바른 참여도 좀 필요하고 아, 그럼요. 헌금이 그럼요. 없이는 교회가 유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다 이제 이중직으로 뛰어들고 왜냐면은 성도님들도 어려워서 헌금을 잘 못하시고 그렇다고 다 어려운 상황에서 헌금하라고 강요하기는 목회적 양심에 너무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차라리 내가 벌어서 교회와 내 생활은 유지할 테니 여러분들은 그냥 정말 행복하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헌금이라는 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웃사랑의 또 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개신교인의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헌금은 당연히 해야 되고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도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게 된 그런 상황 자체가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그리고 또 믿음의 어떤 정도를 좀 볼 수 있냐 없냐 이것도 굉장히 좀 논쟁인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아 믿음의 논쟁. 네네네. 어느 정도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차원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연보라는 개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이웃 사랑에 내 것을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헌금 드리는 행위 그리고 액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믿음의 고백들이 저는 담겨 있다. 그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직분을 아까 직분 얘기 잠깐 했는데 네네. 직분을 주는 그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주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공예배에 주일 예배에 어떻게 참석을 열심히 잘 하느냐, 그다음에 개인적인 그냥 신앙생활을 잘 지키느냐. 근데 여기에 반드시 헌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십일조라든지 뭐 감사헌금이라든지 주정금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분명히 저분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설교 시간에도 아멘도 잘하고 아, 교인들하고 관계도 참 좋아. 근데 헌금을 보면 천 원짜리 맞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못 사는 분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더 내라고 가서 얘기해야지. 당연한 걸. 그쵸. 당연한 걸. 이게 쪼잔해. 아, 쪼잔하네. 담임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통해서, 저분의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갑이 열리는 곳에 그 내 마음이 또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만몬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의 연수도 잘 돼 있고 정말 누가 보기도 괜찮은데 헌금이 정말 빈약하다. 이거는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금이라는 것을 자꾸 돈 내는 행위로만 축소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냈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헌금은 단순히 돈 내는 행위를 넘어서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헌금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고 나면 11조에 대한 댓글 좀 달릴 것 같아. 11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조를 반대하는 거, 11조를 찬성하는 거 우리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이쪽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이쪽에서 무슨 얘기 솔직히 다 알아.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논쟁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트 프렌즈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냥 헌금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네. 그리고 교회가 재정을 좀 유용하지 않고
건강하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11조 얘기는 논쟁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다룰 건 아니라서 좀 뺐던 것 같고요. 네, 실은 11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네,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하세요. 아니, 그 뭐 11조를 비판하거나 네. 뭐 그 논쟁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표성으로 이 모든 게 하나님 거지만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라는 것에 그 마음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약성경에 보면 그 11조의 용도가 어땠냐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내는 11조가 있고 3년에 한 번 11조 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경을 하는 그 땅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분의 1, 1년에 한 번 냈고 땅 없는 사람들은 이제 유목민들, 소나 양하는 사람들은 3년에 한 번 가축으로 냈죠. 그 이것도 아무 소유도 없는 사람들은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용도가 어디다 쓰였느냐? 가족들이나 그 남종 여종들 힘든 권속들을 돌보는 데 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고아 가부를 돕는 데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11조를 갖고 마지막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분위기 좋게 예,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예. 좀 이렇게 이런 기운도 찔리나 봐. 이런 11조의 정신, 그것을 교회가 가지고 와서 지금 교회 상황에 맞게 뭔가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예. 너무 이렇게 돈 가지고 교회가 너무 속보이는 거를 신앙의 용어와 성경 구절을 빙자해가지고 성경의 어떠한 시스템이나 그런 사건들을 빙자해서 돈을 더 받아내게 하거나 긁어내게 하려는 그런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네, 마무리 멘트를 날리고 싶습니다. 11조로서 마무리를 좀 해주셨고 네. 목사님 헌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이제 하늘쌤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사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개척교회 상황에서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이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래왔는데 결국에는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성도님들이 본인의 신앙의 상황과 재정적 상황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교회의 상황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울까? 물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 이 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와 관련돼서 조금 고민이 된다면은 솔직하게 뭐 목사님이나 교육자들한테 아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너무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제가 좀 잘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헌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소통을 좀 해야 서로 오해나 이런 것들이 좀 없고 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쨌든 신앙의 마음과 교회의 상황과 재정적 상황 이 삼박자를 잘 균형을 시켜서 아름답게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인 것 같고요. 우리가 어쨌든 뭐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돈을 내는 행위, 돈이라는 거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게 어떻게 좀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걸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앞으로 그런 헌금, 건강한 헌금 생활들 그리고 그런 헌금을 사실 받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재정들을 좀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